언제 다시 찾아도 기대감이 크지만 현재는 왠지 불안함도 함께 공존하는 이곳. 여기가 바로 오늘의 필드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제가 찾아온 이곳은 충남 청양에 위치한 칠갑지라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칠갑산이죠. 그 칠갑산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 칠갑지는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인데요. 물이 상당히 맑고 주변 자연 경관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러한 곳입니다. 자, 지금 배스들의 패턴이 초여름 패턴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이곳 칠갑지의 배스들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이제부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포인트와 넉넉한 개체수로 꾸준히 사랑을 받는 충남 청양 칠갑지 필드. 하지만 배수로 인해 수심이 낮아지고 강렬해진 햇살로 수면이 더욱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한 지금, 과연 칠갑지 배수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상태를 보여줄지 이제부터 놈들의 패턴을 확인하려 한다. 아, 그렇지! 피쉬! 칠갑지 1년 만에 왔네. 아, 깨끗하다. 야, 옛날에 왔을 때보다 수위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야, 역시 칠갑지 깨끗하다. 어, 피딩하네 저기. 좋아, 여기서부터 해보자. 자, 아침 시간에 타바터로 먼저. 야, 베이트피쉬가 끓고 있네, 물속에. 저쪽 물골에 베이트피쉬가 몰려있구나. 반대편으로 먼저 들어갈 걸 그랬네. 야, 물이 깨끗하니까 일단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고. 오우, 피딩. 피딩 타임. 베이트피쉬의 모습에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날씨가 지금 비가 올 것처럼 흐리멍텅한 게. 야, 저기는 계속 떼피딩을 하는 배스들이. 아무래도 건너가야겠다. 자, 일단 피딩을 한다 이건데. 그러면 찾아가줘야지. 자, 일단 배스를 지금 기다리기보다 배스 낚시는 배스가 눈에 목격되면 찾아가는 그러한 낚시죠. 건너편에 지금 베이트피쉬가 많고 지금 피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건너편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 배스가 물박 상대를 맞춰줄 순 없는 법. 그렇게 놈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다. 피딩을 이쪽에서 하니까 지금 또 열심히 일로 왔습니다. 베이트피쉬가 이쪽에 상당히 많고 건너편에서 목격을 한 바로는 왕성하게 지금 배스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 베이트피쉬가 자리한 곳. 그곳은 바꿔 말해 배스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 그치. 즉,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피쉬가 한쪽에 몰려있다면 그만큼 그곳은 배스를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여러 마리가 지금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 와. 이야. 오. 이요. 아. 야, 타버터. 칠갑지 배스들이 지금 때로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배스가 히트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뒤에 피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타버터를 공격하는 순간 두세 마리의 배스들이 수면 위로 함께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아주 여러 마리의 지금 배스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 아침 시간 피딩 타임이 끝나기 전에 좀 더 부지런하게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야, 칠갑지 역시 맑은 물에서 아주 얕은 수심에서 만나는 배스 상당히 즐겁습니다. 기회의 시간을 만난 것이다. 베이트피쉬의 물이 속에다 캐스팅하기보다는
웨이트 PC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 동떨어진 곳에 롤러타버터가 액션을 줘야 베스들의 타겟이 되기가 좀 더 쉽겠지. 오케이, 왔어. 이야, 회수할 때 좀만 기다려. 아주 그냥 무더기로 다니는구만. 아, 기다렸어야 되는데 저쪽에 아직 있네. 포인트 여건은 별로지만 피딩 타임의 위력을 새삼 실감케 된다. 지금 수심이 거의 한 30cm도 안 되고 뭐 두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곳에 지금 피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베스들은 이목이 베이트 피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베스가 베이트 피시를 공격할 때 이 루어가 베스의 눈에 들어오게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던져서 액션을 주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피딩이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피딩하는 순간 그곳에 재빠르게 캐스팅을 하는 그런 방법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자,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피딩이 끝나가겠죠. 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는 있지만 입질이 없는 상황. 좀 더 기다림이 요구된다. 그래도 던져놓고 기다려야지. 촉촉촉촉촉촉촉. 촉촉촉촉촉촉. 나 여기 있는데 뒤쪽에서 피딩하다니. 야, 재밌네. 아, 이거 장화 신고 좀 저 정도 걸어 들어가면 딱 좋았겠다. 얕은 수심과는 달리 욕심이 불어나기 시작한다. 닿을 듯 말 듯 놈들은 제비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왔는데 내 걸 한번 쳤는... 아! 그렇지! 피쉬! 이야,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우후! 예스!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한 녀석이 물어주는구만. 아. 오우, 사이즈 더 좋아졌어. 이리 와. 이렇게 얕은 곳에. 오, 깨끗하고. 아. 조금 더 굵직해진 녀석이 타버터를 공격을 해줬습니다. 이 베스가 공격하기 전에 한 세 번의 바이트가 이어졌어요. 그랬다가 착수된 것을 마지막에 좀 더 사이즈 좋은 녀석이 팍! 결정타를 날려주네요. 탑워터 플러그입니다. 또 하나의 베스를 탑워터 플러그로 만난 상황. 그렇기에 또다시 같은 채비로 같은 포인트를 공략해본다. 조과로 확인했듯 베이트 PC를 쫓던 베스들이 탑워터 플러그 채비에 반응을 보였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격을 이어줄 거라는 기대에서다. 물론 낚시에서 기대란 것이 항상 기다리고 예상했던 결과를 안겨주는 건 아니며 물속 녀석들은 딱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말이다. 아, 더. 믿고 기다렸던 입질이 확연하게 줄어든 시간. 바야흐로 특급 찬스 때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베스들 피딩만 간간이 이제 보이고 해가 딱 올라온 다음부터는 소강 상태가 온 것 같고 배를 베스들이 이제 다 채웠다는 얘긴데, 자, 일단 또 즐거운 타버터로 칠갑지 베스들이 아침 인사를 해줬는데요. 자, 이제는 또 배를 채운 베스들을 찾아서 조금씩 또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제부터 할 건 하나뿐. 와, 진짜 깨끗하다. 야, 물이 맑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네. 피딩 타임이 끝났다면 지금부터는 칠갑지에 뿔뿔이 흩어진 베스트를 찾아낼 차례가 된다. 진짜 깨끗하다.
오케이. 오케이. 야. 아하, 귀여운 녀석이네. 오, 물이 깨끗하니까. 우와, 무슨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기분이야. 아. 오우. 아. 셜록 크랑크베이트. 야, 작은 녀석이 배가 토실토실합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실갑지가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연안 근처를 지금 노려봤어요. 근데 물 속이 거의 한 3m 정도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정말 맑은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셜록 크랑크지만 어느 정도 수심이 나오는 지금 물 복판 쪽으로 캐스팅을 했었는데, 야, 거의 뭐 캐스팅 하자마자 요 녀석이 아주 강한 입질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의 베스를 만난다. 물이 깨끗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릴링을 해서 루어를 운영을 했을 때는 맑은 물에서 베스들이 가짜 미끼라는, 이 루어가 가짜라는 것을 식별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물이 깨끗한 곳에서 어느 정도 스피드를 줘서 바늘이 안 보이게끔 좀 빠르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도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 속에서는 어느 정도 루어의 스피드를 좀 빠르게 운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빠른 체리 운영이 관건. 즉, 베스트를 헷갈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 입질이 없다 이거지. 먹잇감의 진위 여부를 알고 있기라도 한듯 체비에 반응이 없는 상황. 재차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 아, 나 씨바. 아, 체갑지 언제 봐도 이런 잡목, 수몰된 잡목들 있는 곳은 항상 기대가 생기는 곳. 이번엔 언제 찾아도 믿음직한 장애물 포인트. 그러나 이런 환상적인 여건에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이 더 빠진 건가? 왜 나무가 이렇게 가깝게 보이지? 이 시기 칠갑지 역시 배수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던 건지, 예전 같지 않은 포인트의 모습에 기대감 또한 예전에 그것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야, 예전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 포인트를 딱 들어왔는데 포인트는 변함이 없어요. 멋진 잡목들이 물에 탁 이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낚시를 했던 곳은 베이트피쉬가 엄청나게 많았고 피딩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곳은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스들이 여기에 붙었다 빠진 것인지 아직 안 올라 붙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흔한 베이트피쉬가 목격이 되고 있질 않아요. 베이트피쉬가 많지 않은 그런 지금 골짜기에 베스가 과연 붙어줄지 지금 또 살짝 걱정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베이트피쉬가 목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베스가 아무래도 붙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낮아진 수심에 베이트피쉬의 모습마저도 확인되지 않자 당장 고집을 버릴 수밖에 없다. 다른 시간대에 다시 진입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너편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서 좀 더 체크,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해야죠. 또 한 번 가능성을 찾아 포인트 이동을 서둘러야 할 뿐이다. 차. 아. 더위가 한층 부담스러운 시간. 그러나 탐사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아닌 게 아니라 물속 녀석들의 배가 꺼질 때가 된 만큼 장소 불문. 여전히 가능성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네. 아. 야, 미치겠다. 1년 전에도 이 자리 첫 번째 캐스팅에 러버지그에 이런 바이트를 받았었는데, 야, 오늘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잡아내야지 했는데 쿡쿡쿡쿡 끌고 들어가는데 후셋이 또 안 되네요. 한편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듯 베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기에 낚시는 더욱 지루해진다. 자,
아, 맞았다. 아, 역시 살짝 입질을 받고 살짝 당겨보니까 상당히 가벼운 무게였어요. 그래도 훅셋을 했는데 바이트 후에 훅셋이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입질과 바이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실패 또한 계속되던 상황. 그렇지. 에이씨. 행오프. 역시 사이즈는 여전하구만. 집요함의 끝. 또 하나의 베스가 그간의 불편함을 조금은 덜어내준다. 야, 지금 24무 군락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야, 베스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제부터 이제 초여름 낚시가 시작인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작은 베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즐겁게 일단 칠갑지에서 베스들 계속해서 만나면서 일단 어떠한 포지션의 베스들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소몰나무에서는 지금 귀여운 칠갑지 베스가 나와줬습니다. 조금씩 확인되는 패턴. 하지만 연속되지 않는 베스의 입질이 그 패턴에 다시 애매함을 더하고 있다. 아, 지금 여기도 베스가 지금 아직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좀 다양한 포인트를 오늘은 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베스들이 야, 어디에 붙어 있을까? 끝! 유연해진 베스의 행방과 많지 않은 놈들의 입질 때문에 지금부터는 발이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초여름으로 향하는 계절. 칠갑 저수지는 예전 같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버렸지만 제 아무리 수위가 변하고 낚시 패턴이 변했을지라도 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서다. 으쌰. 오케이. 오, 사이즈 괜찮나? 아이고, 힘이 너무 좋다. 오케이. 아, 크랭크베이트. 아, 별로 큰 녀석은 아닌데, 야, 크랭크베이트를 상당히 지금 빠르게 먼 곳에 캐스팅을 한 후에 감아드리는데 거의 발 앞에까지 따라와서 공격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칠갑지 해가 뜬 이후에 만만치가 않은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래도 간간이 한 녀석씩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다행히 한 수를 보탠다. 아, 스몰나무 멋있다. 이쪽에 나무 깊숙이 나뭇가지에 걸쳐서 참 좋아 보이는데 어디로 숨었니?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열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굴러 떨어지고. 맞다. 오케이, 좋아. 그렇지. 오, 아, 나무 밑둥에. 아, 역시 이런 녀석 한 번씩은 섞여 있어 줘야지. 와, 그럴 수 있을까? 아, 큰 녀석은 아니지만 지금 나무 속에서 상당히 작은 녀석들을 상대를 하다가 집요하게 공략을 했더니 나무 밑둥 쪽에 지금 이 정도 되는 녀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 나무에도 조금 쓸만한 사이즈가 들어는 있었네요. 아, 야, 입에 다 집어넣네. 나무 속에도 지금
상당히 작은 배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크진 않다. 이야, 빠졌네. 좀 수심을 확보를 하고 배트에 들어와서. 야, 배트패시들이 새물이 들어오는 곳이라 그런지 아직도 바글바글하네. 칠갑지 탐사. 다양한 포인트와 다채로운 채비에 즐거운 만큼은 계속해서 얻게 된다. 아, 햇빛에 가려서. 뭐야, 배스들이 날 싫어하나 봐. 얼굴 안 보여주네. 자, 오늘 하루 칠갑지를 찾아와서 한번 낚시를 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피딩 타임에 배스들이 타버터를 또 귀엽게 멋있게 공격을 해줬었는데요. 야, 기대감은 컸지만 그렇게 좋은 조과를 오늘 올리지를 못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이제 조금씩 더워져서 아주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또 낚시 패턴 역시 바뀌어야 될 시기가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더워진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루션. 자자한 명성은 물론 짜릿한 경험에 끌려 다시 찾은 충남 청양 칠갑지 필드.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든 시기, 낮아진 수위와 바뀌기 시작한 배스들의 패턴, 뿐만 아니라 뜨겁게 달궈진 햇살로 인해 탐사는 더욱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른 아침 피딩 타임의 덕을 톡톡히 받기에 계속된 기다림과 잦은 이동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은 털어내게 돼. 네, 내가 한번 쳤는데. 아, 그치. 피쉬. 계속 떼피딩을 한 배스들이. 아무래도 건너가야겠다. 자, 일단 피딩을 한다 이건데. 그러면 찾아가줘야지. 자, 일단 배스를 지금 기다리기보다, 배스 낚시는 배스가 눈에 목격되면 찾아가는 그러한 낚시죠. 건너편에 지금 베이트피시가 많고 지금 피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건너편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 배스가 물박 상대를 맞춰줄 순 없는 법. 그렇게 놈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다. 야, 피딩을 이쪽에서 하니까 지금 또 열심히 일로 왔습니다. 베이트피시가 이쪽에 상당히 많고 건너편에서 목격을 한 바로는 왕성하게 지금 배스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 베이트피시가 자리한 곳. 그곳은 바꾸 말해 배스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 그치. 즉,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피시가 한쪽에 몰려있다면 그만큼 그곳은 배스를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여러 마리가 지금 모기 사냥을 하고 있다. 와, 이야. 오, 이어. 아, 야, 타버터 칠갑지 배스들이 지금 때로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배스가 히트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뒤에 피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타버터를 공격하는 순간 두세 마리의 배스들이 수면 위로 함께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아주 여러 마리의 지금 배스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 아침 시간 피딩 타임이 끝나기 전에 좀 더 부지런하게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야, 칠갑지 역시 맑은 물에서 아주 얕은 수심에서 만나는 배스 상당히 즐겁습니다. 기회의 시간을 만난 것이다. 베이트피쉬의 물이 속에다 캐스팅하기보다는 베이트피쉬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 동떨어진 곳에 물로 타버터가 액션을 줘야 배스들의 타겟이 되기가 좀 더 쉽겠지. 오케이, 왔어. 이야, 회수할 때 좀만 기다려. 아주 그냥 무더기로 다니는구만. 아, 기다렸어야 되는데 저쪽에 아직 있네. 포인트 여건은 별로지만 피딩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왔는데 내 걸 한번 쳤는. 아, 그렇지. 피쉬. 야,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우후. 예스.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한 녀석이 물어주는구만. 아. 오우, 사이즈 더 좋아졌어. 이리 와. 이렇게 얕은 곳에. 오, 깨끗하고. 야, 조금 더 굵직해진 녀석이 타버터를 공격을 해줬습니다. 이 배스가 공격하기 전에 한 세 번의 바이트가 이어졌어요. 그랬다가 착수된 것을 마지막에 좀 더 사이즈 좋은 녀석이 팍 결정타를 날려주네요. 타버터 플러그입니다. 또 하나의 배스를 탑워터 플러그로 만난 상황. 그렇기에 또다시 같은 채비로 같은 포인트를 공략해본다. 조과로 확인했듯 베이트피쉬를 쫓던 배스들이 탑워터 플러그 채비에 반응을 보였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격을 이어줄 거라는 기대에서다. 물론 낚시에서 기대란 것이 항상 기다리고 예상했던 결과를 안겨주는 건 아니며 물속 녀석들은 딱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말이다. 아, 더. 믿고 기다렸던 입질이 확연하게 줄어든 시간. 바야흐로 특급 찬스 때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배스들 피딩만 간간이 이제 보이고, 해가 딱 올라온 다음부터는 소강 상태가 온 것 같고, 배를 배스들이 이제 다 채웠다는 얘긴데. 자, 일단 또 즐거운 타버터로 칠갑지 배스들이 아침 인사를 해줬는데요. 자, 이제는 또 배를 채운 배스들을 찾아서 조금씩 또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제부터 할 건 하나뿐. 와, 진짜 깨끗하다. 야, 물이 맑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네. 피딩 타임이 끝났다면 지금부터는 칠갑지에 뿔뿔이 흩어진 배스들을 찾아낼 차례가 된다. 진짜 깨끗하다. 에이씨, 오케이. 이야, 아하, 귀여운 녀석이네. 오, 물이 깨끗하니까. 우와, 무슨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기분이야. 아, 바이트를 받았었는데, 야, 오늘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잡아내야지 했는데 쿡쿡쿡쿡 끌고 들어가는데 후셋이 또 안 되네요. 한편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듯 배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기에 낚시는 더욱 지루해진다.
살짝 입질을 받고 살짝 당겨보니까 상당히 가벼운 무게였어요. 그래도 훅셋을 했는데 바이트 후에 훅셋이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입질과 바이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실패 또한 계속되던 상황. 에이씨, 행오프. 역시 사이즈는 여전하구만. 집요함의 끝. 또 하나의 베스가 그간의 불편함을 조금은 덜어내준다. 야, 지금 24무 군락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야, 베스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제부터 초여름 낚시가 시작인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작은 베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즐겁게 일단 칠갑지에서 베스들 계속해서 만나면서 일단 어떠한 포지션의 베스들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몰나무에서는 지금 귀여운 칠갑지 베스가 나와줬습니다. 조금씩 확인되는 패턴. 하지만 연속되지 않는 베스의 입질이 그 패턴에 다시 애매함을 더하고 있다. 아, 지금 여기도 베스가 지금 아직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좀 다양한 포인트를 오늘은 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베스들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 그치. 유연해진 베스의 행방과 많지 않은 놈들의 입질 때문에 지금부터는 발이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초여름으로 향하는 계절, 칠갑 저수지는 예전 같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버렸지만 제 아무리 수위가 변하고 낚시 패턴이 변했을지라도 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서다. 으쌰, 오케이. 자, 아침 시간에 다바터를 먼저. 야, 베이트피쉬가 끓고 있네, 물속에. 저쪽 물골에 베이트피쉬가 몰려있구나. 반대편으로 먼저 들어갈 걸 그랬네. 야, 물이 깨끗하니까 일단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고. 오우, 피딩. 피딩 타임. 베이트피쉬의 모습에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날씨가 지금 비가 올 것처럼 흐리멍텅한 게. 야, 저기는 계속 떼피딩을 하는 베스들이. 아무래도 건너가야겠다. 자, 일단 피딩을 한다 이건데. 그러면 찾아가줘야지. 자, 일단 베스를 지금 기다리기보다 베스 낚시는 베스가 눈에 목격되면 찾아가는 그러한 낚시죠. 건너편에 지금 베이트피쉬가 많고 지금 피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건너편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 베스가 물박 상대를 맞춰줄 순 없는 법. 그렇게 놈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다. 피딩을 이쪽에서 하니까 지금 또 열심히 일로 왔습니다. 베이트피쉬가 이쪽에 상당히 많고 건너편에서 목격을 한 바로는 왕성하게 지금 베스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 베이트피쉬가 자리한 곳. 그곳은 바꾸어 말해 베스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 그치. 즉,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피쉬가 한쪽에 몰려있다면 그만큼 그곳은 베스를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여러 마리가 지금 모기 사냥을 하고 있다. 와, 이야. 오, 이요. 아, 야, 타버터 칠갑지 베스들이 지금 때로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스가 히트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뒤에 피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타버터를 공격하는 순간 두세 마리의 배스들이 수면 위로 함께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아주 여러 마리의 지금 배스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 아침 시간 피딩 타임이 끝나기 전에 좀 더 부지런하게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야, 칠갑지 역시 좀 수심을 확보를 하고 이를 들어와서 야, 베트패시들이 새물이 들어오는 곳이라 그런지 아직도 바글바글하네. 칠갑지 탐사. 다양한 포인트와 다채로운 채비에 즐거운 만큼은 계속해서 얻게 된다. 햇빛에 가려서 뭐야 배스들이 날 싫어하나봐. 얼굴을 안 보여주네. 자, 오늘 하루 칠갑지를 찾아와서 한번 낚시를 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피딩 타임에 배스들이 타버터를 또 귀엽게 멋있게 공격을 해줬었는데요. 야, 기대감은 컸지만 그렇게 좋은 조과를 오늘 올리지를 못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이제 조금씩 더워져서 아주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또 낚시 패턴 역시 바뀌어야 될 시기가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더워진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루션. 자자한 명성은 물론 짜릿한 경험에 끌려 다시 찾은 충남 청양 칠갑지 필드.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든 시기, 낮아진 수위와 바뀌기 시작한 배스들의 패턴 뿐만 아니라 뜨겁게 달궈진 햇살로 인해 탐사는 더욱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른 아침 피딩 타임의 덕을 톡톡히 받기에 계속된 기다림과 잦은 이동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은 털어내게 돼. 근데 내가 한번 쳤는 아, 그치. 그치. 질이 없는 상황, 좀 더 기다림이 요구된다. 그래도 던져놓고 기다려야지. 촉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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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피딩하다니. 야, 재밌네. 역시. 아, 이거 장화 신고 좀 저 정도 걸어 들어가면 딱 좋았겠다. 얕은 수심과는 달리 욕심이 불어나기 시작한다. 닿을 듯 말 듯 놈들은 제비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왔는데 내 걸 한번 쳤는... 아! 그렇지! 피쉬! 야,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우후! 예스!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한 녀석이 물어주는구만. 아. 오우, 사이즈 더 좋아졌어. 이리 와. 이렇게 얕은 곳에. 오, 깨끗하고. 야, 조금 더 굵직해진 녀석이 타버터를 공격을 해줬습니다. 이 베스가 공격하기 전에 한 세 번의 바이트가 이어졌어요. 그랬다가 착수된 것을 마지막에 좀 더 사이즈 좋은 녀석이
팍 결정타를 날려주네요. 탑워터 플러그입니다. 또 하나의 베스를 탑워터 플러그로 만난 상황. 그렇기에 또다시 같은 채비로 같은 포인트를 공략해본다. 조과로 확인했듯 베이트피쉬를 쫓던 베스들이 탑워터 플러그 채비에 반응을 보였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격을 이어줄 거라는 기대에서다. 물론 낚시에서 기대란 것이 항상 기다리고 예상했던 결과를 안겨주는 건 아니며 물속 녀석들은 딱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말이다. 아, 더. 믿고 기다렸던 입질이 확연하게 줄어든 시간. 바야흐로 특급 찬스 때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배스들 피딩만 간간이 이제 보이고 해가 딱 올라온 다음부터는 소강 상태가 온 것 같고 배를 배스들이 이제 다 채웠다는 얘긴데 자 일단 또 즐거운 탑워터로 칠갑지 배스들이 아침 인사를 해줬는데요. 자 이제는 또 배를 채운 배스들을 찾아서 조금씩 또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제부터 할 건 하나뿐. 와.